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스카트라이더 방송하는 PC 인스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PC 카트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랜만에 저도 이제 PC 카트 들어왔는데 지금 도감을 보니까 저 아직 빠뜨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캐릭터도 뭐 멀림이랑 모드레드, 아서, 킹아서, 루시, 테오리, 카멜로 병사, 헤카테 이거 뭐 다 뽑아야 되는 것들이고 일단 오늘 아무튼 영상의 요점은 뭐냐면요, 파라곤 SR 상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서 파라곤 SR R이랑 파라곤 X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든 파라곤 SR R 같은 경우에는 밤 9시에 이제 100대를 뿌리는데 뭐 이거는 사실 뽑기 좀 굉장히 빡세고,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파라곤 X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김태칸의 슈퍼 계정에서 과연 얼마나 잘 뜰지 한 200개 정도만 제가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라곤 X 확률 같은 경우에는 0.05%고요 파라곤 SR R 같은 경우에는 0.10%입니다 뭐 결론은 이제 파라곤 뭐 SRR 같은 경우는 뭐 상점에 파니까 이거 그냥 사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파라곤 X 같은 경우에는 없으신 분들 뽑아야 되거든요. 또 일단 이거 상자를 모으기에는 사실 이제 이 흑우봉이라고 하죠, 흑우봉 이거를 사가지고 뭐 반복 퀘스트 해가지고 게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뭐 네 판마다 두 개씩 모으는 방법이 있는 반면 현질을 하면 쉽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라곤 SRR 상자가 지금 없는데 파라곤 SRR을 사면 100개를 줘요. 그래서 일단 캐시 일단 3만원 있으니까 이걸로 바로 구매를 해주고 확정을 누르면 바로 상자를 100개를 줍니다. 네, 이러면 뭐 편하게 이제 고생 안하고 바로 100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일단 200개 정도만 딱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0개 중에 솔직히 파라곤 X나 파라곤 SRR 무제한 한 개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바로 실험 스타트 갑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톱 X30, 겨루 X30, 그 다음에 가브리엘 X30, 렌트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솔리덱스 무제한. 자, 겨루 X30, 렌트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렌트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30일짜리로. 그리고 옆에 번호 뜨는 건 배지 보상해가지고 번호 뜨는 거 저것들을 이제 모으면은 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계 상황이 있었고요. 밤 9시에 딱 수량 100개 나오자마자 거의 만 뭐 한 10초 커서 끝나지 않습니까? 나왔다고? 어디? 와, 파라곤 SR이 나왔네요. 잠시만. 제가 말하다가 깜빡했는데 일단 파라곤 SR이 바로 나왔습니다. 파라곤 SR이 확률이 0.10이에요. 바로 나왔네요. 일단 파라곤 X는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률이 지금 이런데 파라곤 SR 0.1%의 이 확률은 떴습니다. 지금 맞죠, 여러분들? 자, 갑니다. 다시 스타트. 일단 파라곤 SRR이 한 대가 떴어요. 한 대 떴고요. 이제 파라곤 X가 뜨는지 진짜 극악인지 아니면은 해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중간에 또 보니까 그 뭐 번호판이랑 카멜로 스키드 저것도 뜨네요. 카멜로 스키드 저것도 무제한 뽑아야지 안 뜨겠네요. 와우. 자, 지금 보시면 계속 야 파라곤 SRR 기간제도 떴고요. 방금 그래도 파라곤 X가 이제 드디어 풀렸네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사실 요즘에 카르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PC카트를 잘 안 했는데 이 PC카트도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가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요즘에 카르프에 좀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파라곤 SRR 30일짜리 또 나왔고요. 자, 140개 정도 남았고 스코너 X 일단 무제한차가 솔직히 잘 안 뜨긴 하네요. 거의 지금 차만 뜨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차만 뜨고 있고 기간제가 확실히 많이 떠요, 기간제 차들이.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지금 제가 차가 33,987대가 있습니다. 34,000대가 더 돼가요, 차가. 차 굉장히 많습니다. 파라곤 X가 과연 뜰까? 자, 파라곤 SR은 잘 뜨는 것 같아요, 기간제는. 무제한은 생각보다 확실히 안 뜨는 것 같은데 일단 초반에 떠서 뭔가 잘 뜬 것 같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아마 안 뜰 것 같아요, 파라곤 SRR은. 근데 골드 파라곤 SRR은 밤 9시에 솔직히 100대를 뿌린다고 하지만은 그 솔직히 뭐 한 10초 컷 아니에요, 솔직히? 10초 컷으로 끝날 것 같은데 골드 파라곤 SRR은 진짜 뽑기 힘들 거예요, 아마 진짜. 맞다, 겁나게 안 뜨네. 야, 벌써 지금 115개 갔어. 바스테드.
일단 차량 무제한 차들은 계속 이제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데 토크 이상 이거는 뭐냐면 중복으로 이제 뭐 이제 있는 아이템이 떴을 때 이렇게 네트워크 에러 떠요. 그래서 다시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빨리 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클릭하고 ESC 누르고 클릭하고 ESC 누르고 이러면 좀 빨리 가요 이러면. 근데 무슨 아이템을 뽑았는지는 모릅니다. 어 사실 10개 가서 나올 사람은 나와요. 네. 확률이 사실은 중요하진 않는데 잘 뽑히는 사람은 금방 이제 뽑을 수 있죠. 그래도 파라곤을 무한정으로 수량을 해놓으니까 좀 좋긴 하다. 그거는 파라곤 X도 뭐 진짜 시간별로 수량으로 해가지고 뽑기 하면은 진짜 빡세긴 한데 파라곤 이번에 없으신 분들은 그 후구봉이라는 이제 그 3,800원인가 뭐 그 있잖아요 핸드봉 그거 사가지고 반복 퀘스트를 해가지고 파라곤의 쌀알 상자를 좀 많이 게임 계속 9트랙 돌아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웬만해서는 거의 뽑을 겁니다. 파라곤 X 없으신 분들. 그리고 모으는 거 사실 귀찮으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사십시오. 예. 그리고 절대로 그냥 100개짜리 사시면 안 돼요. 그냥 100개짜리 사시면 거의 45,000원인가 금액이 그렇거든요. 파라곤 X R을 사시면 100개를 주니까 25%의 금액으로 사세요. 이거를 지금 12,000원짜리 이거를 사면 100개를 주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파라곤 XR 상자를 그냥 사버릴 거란 말이야 분명히. 맞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100개 사려면 45,000원이야 얘들아. 존나 비싸. 난 희한해. 이거를 샀는데 100개를 줄 거면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와 근데 파라곤 X 안 뜨네요 여러분들. 200개 깠는데 이제 거의 15개 남았는데 존나게 안 뜹니다. 어렵네. 일단 이 안 뜬 거는 제가 기운을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100개도 아니고 50개만 뽑으세요. 예, 제 기운을 받아서 제가 이제 안 뽑는 기운을 가져갔으니까 여러분들은 50개 100개 안에 꼭 파라곤 X랑 파라곤 SRR을 꼭 뽑으시길 바랍니다. 300개 모아서 까봤는데 안 뜬다고. 일단 뭐 잘 뜨시는 분들은 분명히 100개도 안 까서 뜨실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0개를 까봤는데 뭐 진짜 확률이 빡세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 파라곤 SR R 한 개를 그래도 한 개는 획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파라곤 X는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제 후구봉 저도 이제 사가지고 이걸 내가 좀 모아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